네, 안녕하세요. 백상열입니다. 엄청 오랜만에 다시 모습을 보이는데요. 2주 된것 같아요. 저번 주에 이제 손에 문제가 좀 커져서 검사를 좀 받았고 좀 정신을 다시 다 잡는데 멘탈 잡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. 도저히 방송 못 하겠더라고요. 어쨌거나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마음 추스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 와중에 이제 든 생각은 뭐냐면, 기존에는 이제 제가 강해지고 또 우리 팀이나 뭐 체육관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, 그런 문의를 좀 들었거든요. 제자를 안 키우냐고. 근데 뭐 지금 제가 뭐 제자를 뭐 만들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고, 제가 우선 강해지는데 좀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조급했던 것도 사실이고, 이런 계기가 되니까, 계기라고 하니까 좀 뭐한데. 결국에는 이것도 하루 이틀 걸릴 일도 아니고,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. 기존에 이제 몇분 계시긴 한데, 한분 이제 시간 맞춰서 매주 실제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해서 아마 토요일이 될것 같은데 방송을 해보기로 했고요. 정말 중요한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이게 방송으로 다는 못 해드려요. 그러니까 한 10%에서 20% 정도는 아마 공개를 못할 거예요. 그래도 그 외에 뭐 근력 훈련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. 어차피 초급에 PT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는 못 들으시거든요. 진짜 수업 들으시는 것처럼 한번 보실 수도 있고, 함께 따라해 보면서 또 강해지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계기가 될수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뭐,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는 소용이 없거든요.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성품이 제일 중요하고, 이제 끈기나 열정 이런 게 중요하지. 괜히 엄한 녀석 가르쳐 놨다가 나중에 막 딴소리하고 사고치고 다니고, 전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. 파문이에요, 바로 파문. 내공을 패하고 파문합니다. 농담이고요. 어쨌든 간에 정말 저는 그 사람 됨됨이를 잘 보고, 거기에 맞는 친구가 한명 있어서 뭐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도 집중을 할 거고, 정말 저한테 도움 주신 분들도 있고, 그래서 뭐 크게 차별을 두기보다는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는 만큼 제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그 역할을 한번 다해볼 생각입니다. 차후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, 그리고 대회에서 뭐 결과를 어떻게 얻는지, 그런 성장기도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결과를 또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팔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참 다방면으로 보게 돼요. 그리고 한번 팔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정신 추스리고 다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지금도 손이 너무 불편해서 팔을 접을 수도 없고 필 수도 없고 주먹을 쥘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그래요.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겠죠. 더 강해지길 바라면서 그건 따로 다루도록 하겠고요.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부터 훈련이나 기초 점검을 시작할 거고요. 오늘이죠.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아마 본격적인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준비해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시간은 아마 토요일 5시. 토요일 5시가 될것 같고요.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대로 방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.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. 어떻게 제자로 들어가요?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서 봐오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,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다 점검을 해요. 그러니까 다짜고짜 와가지고 제자로 받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저도 워낙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마음 맞고 열심히 할 친구들 몇명 지금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게 또제 역할이기도 하고요. 그러면 따로 또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